7번 아이언을 이제 많이 치다가 갑자기 드라이버를 칩니다. 드라이버도 갑자기 잘 맞아요. 근데 다시 7번 아이언을 잡으면 탑핑을 많이 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안녕하세요, 백지영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. 자,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, 제가 그 예전에 백스윙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. 기준이 양손이 어디서, 샤프트가 어디로, 백스윙 탑에서 기준은 어디다, 뭐 이거를 올려드렸는데, 구독자분께서 이제 그럼 드라이버도 백스윙을 똑같이 해야 되나요?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이 영상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이 백스윙이 어디가 똑같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아이언 같은 경우는 뭐 가파르게 올라가서 쳐야 된다. 자, 드라이버는 완만하게 와서 뭐 쓸어 쳐야 된다.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근데 맞아요. 맞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언을 얼만큼 가파르게 칠 거고 드라이버는 또 얼만큼 완만하게 해서 칠 거냐.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하나의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. 자, 이 부분은 이제 드라이버랑 이 아이언이랑 백스윙 기준이 똑같은데, 자, 그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, 자, 양손이 내가 백스윙 하프스윙 왔을 때 명치 앞에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백스윙 탑에 왔을 때는 내 어깨랑 내 왼팔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조금 올라오기보다는 하나의 기준은 명치 앞에 그리고 내 왼팔 어깨는 같은 라인에,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세요. 자,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드라이버 아이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스탠스 넓이가 달라지겠죠. 7번 아이언 드라이버, 제가 이 클럽별 스탠스 서는 방법에 대해서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. 자, 두 번째, 앵글 각이 달라진다. 자, 이 앵글 각이 뭐냐면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내 고유의 골반 상체 각이에요.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이런 클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되게 굉장히 짧은 클럽, 그 다음에 스탠스 폭이 굉장히 좁은 상태예요.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양손이 하프스윙 했을 때 명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. 저는 지금 보진 않았지만 명치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샤프트 위치가 오른쪽 어깨로 비껴져 나가고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처지거나 앞으로 오지 않았죠. 자, 그 다음 여기서 둘 올리니까 지금 제 왼팔이랑 어깨랑 또 같은 라인에 있죠. 아까 전에 제가 양손으로 미리 보여드렸던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?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. 그리고 스윙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요. 제가 억지로 작게 하거나 가파르게 올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반대로 굉장히 긴 클럽을 잡았다고 생각해 볼게요. 자, 여기서 또 제가 이렇게 올려 보니까, 자, 지금도 명치 앞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샤프트는 오른쪽 어깨를 비껴져 나가고 있을 거예요. 그 다음 여기서 또 백스윙 해보니까 지금 제 팔이랑 제 어깨랑 같은 라인에 있다. 자, 이 부분도 똑같은데 조금 완만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같은 기준을 하나 잡아주시고 달라지는 부분은 스탠스 넓이하고 어드레스 했을 때 앵글 각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특히 초보분들이 7번 아이언을 이제 많이 치다가 갑자기 드라이버를 칩니다. 그럼 드라이버도 갑자기 잘 맞아요. 근데 다시 7번 아이언을 잡으면 탑핑을 많이 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내 몸이 드라이버 셋업에 이 몸이 이제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많이 움직이고 또 내 스윙은 완만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탑핑이 나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 초보분들 만약에 그런 탑핑이 나오면 스탠스도 좀 좁혀보시고 이 앵글 각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한번 공을 치시면 자연스럽게 또 찍혀 맞는 공이 나올 겁니다. 자, 정리를 해드리면 스탠스 폭이 넓어지고 좁아질수록 내 스윙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요,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앵글 각에 따라서 가파른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, 완만한 느낌이 날 수도 있다. 하지만 이 기준은 똑같다는 겁니다. 그죠? 똑같다는 거죠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했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
제가 그 댓글을 보고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100점 골프가 되겠습니다.